이제는 성남시 신상진 시장 인수위가 전임 시장들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. 후임 시장이 전임 시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? 제가 이틀 전에 한동훈 장관 또 장제원 의원의 그 실세의 그 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, 이제는 성남시 신상진 시장 인수위가 전임 시장들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. 이런 초법적인 요구를 과연 기초단체장 인수위에서 할수 있는 것이냐. 그 요구사항 내용도 보면 이재명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. 후임 시장이 전임 시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?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떻게 민생을 돌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인수위가 아니라 전임 시장을 정략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가 인수위라면 이런 인수위는 해체해야 합니다. 신상진 시장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 인수위 관련자를 바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